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4에 나온 분이 살벌하죠. 예, 애쉬탑이 올라가 있는 이 A4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티산 시리즈가 그 콜트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유독 우리나라 내지는 일본 정도에서는 재즈 베이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던 컨셉의 베이스를 약간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베이스를 입문하게 되면은 이런 모던 타입보다는 다들 이제 재즈 베이스들을 사게 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 물론 예 마커스 밀러나 뭐 자코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라이브에서 이제 연주 경험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재즈 베이스가 은근 약점들이 많아. 제가 자꾸 라이브에서 톤도 이렇게 잘 뚫고 나가고 막 여러 환경에서 이렇게 깡패처럼 쓸 수 있는 베이스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던한 타입의 베이스로 가게 되더라고요. 얘네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베이스를 한번 바라보면은 이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베이스인지 알게 될 겁니다. 스완프 애쉬 바디 이 무늬가 엄청납니다. 이 탑으로 쓸만해. 결이 엄청나요. 그리고 두께가 얇지가 않습니다. 이게 꽤나 두꺼운 두께로 이 탑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츠도 이게 플래그십 모델답게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힙샷 모델을 갖다가 붙여놨네요. 이런 모던한 컨셉의 베이스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은 바디스루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새들 이쪽에다가 또 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새들이 이게 다 레일이 따로따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견고한 그런 느낌의 브릿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 지판을 보고 왠지 지판인 줄 알았어요. 이 결이 왠지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판가판가 지판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판가판가가 왠지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소리 성향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닷 인레이도 이게 그 천연 펄 같은 그런 무늬로 자개. 그쵸? 옛날 사람들. 피시맨 픽업은 뭐 옛날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굉장히 좋은 픽업이죠. 여기 보시면 노브가 4개인데 이게 마스터 볼륨. 그리고 요게 블렌드, 그리고 요게 베이스, 그리고 요게 트래블. 요 센터 클릭이 있고 굉장히 확실히 걸립니다. 센터 클릭이 그냥 소리 들리죠. 그리고 헤드까지 이게 매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디 스루로 걸려 있고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친절하게 있고요. 이런 스루넥이 뭐 볼트온보다 더 상위 버전이고 항상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연주자마다 이게 취향이 있긴 한데 근데 스루넥이 확실히 단가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볼트온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제조하기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술력이 필요하죠. 헤드머신도 이게 힙샷 라이트 제품. 이거 그러니까 파츠적으로는 거의 뭐 하이엔드 제품에 쓰이는 모든 파츠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베이스 받자마자 이렇게 연결해보고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 이 베이스 약간 워윅 베이스 느낌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음역대가 좀 달라. 이 저음역대는 워윅이랑 굉장히 비슷한 펀치감과 그 미드레인지 강한 소리가 있는데 고음역대를 연주했을 때에는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팔았던 그 MTD 베이스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워윅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대역의 이 소리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MTD처럼 위에가 착착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슬랩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MTD랑 엄청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뭐냐면 요 너트 가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렛 부근에서 이 플레이를 했을 때 이 높이가 굉장히 낮게 쫙 깔려 있으면서 힘 뺏기지 않고 가공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버징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점 가서 그 시연을 해보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 악기가 막 좋은지 차분하게 이렇게 시연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본인이 뭐 할 줄 아는 거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오 대충 좋은데요? 하고 이렇게 사오게 돼 있거든. 그냥 롱톤을 지그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악기가 실제로 서스테인이 길은가 내지는 펀치감이 있어주나 버징은 없고 잘 셋업이 돼있나 이런 거를 확인 못하겠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드린다 이겁니다.
정도로 버징이 없습니다. 먼저 아주 플랫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글 스위치도 가운데입니다. 맞나? 토글 스위치도 가운데입니다. 얘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딱 걸쳐놨을 때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1프렛의 위치도 굉장히 편한 곳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연주하기가 너무 편한 그것이에요. 뭔가 우리 동양인한테 착 맞게 만들어진 베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체구가 작던 크던 이 베이스는 너무 연주하기 편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푸시풀이래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푸시풀이 있으면은 그 액티브 패시브잖아요. 얘는 액티브 패시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뺐을 때에도 액티브예요. 이 EQ가 먹더라고요. 이 험버커 픽업이 약간 싱글 타입으로 내추럴하게 조금 얇은 소리, 선명도가 올라가는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빼면은 그죠? 약간 얇아지고 선명도가 올라가고 넣으면은 원래 험버커답게 좀 두툼. 미들 스쿱을 하면 베이스를 부스트 좀 해볼게요. 프리앰프의 그 질이 굉장히 좋고 과도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스트 시켜도 풀로 다 올려도 이 질감 없고 굉장히 쓸만한 소리가 나요.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이게 다 올린 건데 부담스럽지 않죠? 뒷픽업 베이스 좀 올려볼게요. 지금 이게 베이스 풀로 다 올린 거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앞픽업 한번 가볼게요. 앞픽업 확실히 콜트가 베이스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직접 시연을 해보시고 이 악기의 진가를 느껴보시길 바래요. 굉장히 훌륭한 베이스입니다.